안녕하세요. 실제 행사는 7시에 시작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깥에 너무 자리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드립니다. HPEO Plus improves upon existing EO techniques to add richer, more detailed and realistic shadows around objects with the blue rays of light. HPEO Plus is faster, more efficient, and significantly better compared to previous techniques.
address.시행하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 가을에 지포스데이는 매년 열릴 거고요. 그리고 올 지포스데이는 더욱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 저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네, 저희 얼마 전에 새로운 기술 발표한 거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드릴 거고 에비자 지포스가 왜 강한가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맥스웰을 써서 만들어낸 현존 최고의 그래픽 카드가 뭐라고요? 제품 코드가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예, GTX 989입니다. 989 주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구경하다 탐내하는 98봄이에요. 저도 아직 오늘 처음으로 손을 만졌습니다. 지금 그 대박이 나가지고 물량이 딸려서 저도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오늘 경품의 대상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너나 우리 비니머들 엔비디아 팬들을 위한 행사 많이 도와줘. 그래가지고 오늘 이 행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잘했죠? 자, 박사님. Facility where the first processors are born, tested, and packaged. Hundreds of processors are rushed off to our headquarters for inspection. Our engineers work around the clock, evaluating every aspect of the processors to ensure the best possible performance. The craftsmanship extends beyond the GPU to every facet of the graphics card. 들어보신 분 계세요?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신 분. 네.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손을 드셨는데요. 지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나 한 번 더 설명 드릴게요. 그 MFA는 저기 녹색으로 보이시죠, 여기? 녹색 포인터가 가리키는 녹색 글씨를 보시면, 네, 어떤 건지 있죠.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할 때 성능이 우선이냐 품질이 우선이냐 이런 것들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좋은데 게임에서 4K를 지원하더라도 모니터가 없으면 적용 못하잖아요. 근데 나는 FHD 모니터가 있지만 4K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훨씬 부드럽죠? 훨씬 부드럽죠? 네. 빛의 처리를 네, 해준다는 거죠. 하드웨어적으로. 그 다음에 VR 달렉트. 지금은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안경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미리 그래픽 카드 사주실 때 두 장씩 제공합니다. 그리고 물리 SDK, 피젝스 SDK, 레이트레이싱 프레임워크 및 옵틱스 SDK 등을 제공합니다. 이 할 수 있는 그런 안티알리어싱 기법인데요. 그리고 다음은 가드레이라는 기법으로 뭐 다른 말로 해서 라이트 쉐프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석양이나 뭐 낮게 깔린 어떤 강한 햇빛이 오브젝트 사이로 쫙 퍼지는 그런 광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스크린샷을 통해서 보시면 저 멀리에서 강한 햇빛이 나무 지오메트리 사이를 뚫고 나오면서 아주 세밀하게 넓게 자세하게 퍼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엔비디아의 헤어웍스라는 기술인데요. 이 파크라이라는 게임은 야생동물이 많이 출연하는 그런 게임이고 저희의 아니라 사람의 머리카락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그 예전에 이제 아 저건 지금
영희 대상 소감 한번 들어봐야죠. 이름하고 소속하고 소감 한마디. 아 되게 떨리네. 현재 21살 대학생이고요. 이름은 최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완전 지금 떨려가지고 말이죠.